나 시켜야지. 네, 켜졌어요. 켜졌어요? 네. 켜졌습니다. 어? 어?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모르니까 왜 토요일날 왜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사장님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예. 아, 이게 끊겨요. 아니, 이게 와이파이 구걸하신 거예요? 네. LSY 커피. 잠시만요. 나 이런 거 잘 못해. LSY 123번. 네, 저희 LSY 아, 내 방송은 어쩔 수가 없나 봐. 왜요? 이거다. 네, 안녕하세요. LSY 1234. 1234? 오. 아 겁나 웃겨. 다 안녕하세요. 아, 다 와이파이 구가. 아 이게 끊기더라고요. 아, 저도 저도. 네. 저도 예. 네. LSY 12345. 아 1234요? 네. 네. 댓글 봐요. 에브리바디. 와이파이 다이. 아 저거를 카메라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의자가 나오는 의자가 나와가지고. 아 의자가 나와서. 네. 제가 할게요. 네. 좋으세요. 네, 인사 좀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채팅 잘 안 나. 아 아니 이게 이렇게 주시면. 아 저 눈이 나빠서. 아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 누르시면. 아 아 몰랐어. 어 안녕하세요. 됐어요? 됐죠? 네. 아 부산 아니에요. 아니 부산 아니에요. 부산 아니에요. 저 서울 오셨어요. 네 여기는 미아에 있는 네. 이수영이라는 카페를 저희가 오늘 대관을 했어요. 용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 토요일에 왜 오시는 거예요? 벌어먹고 살아야죠. 네? 토요일에 오셔갖고. 소리,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미아리에요. 미아리에 계시는 분들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커피 사드릴게요. 어, 제가 쏩니다. 오세요. 네, 미아리에 계시는 분들. 어? 어차피 그래도 재밌겠다. 오신 분들 네. 오셔가지고 상담하세요. 해드릴게요. 오늘은. 오세요, 미아리.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요. 네, 얘기 좀 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가 온 이유가 이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제 구슬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재구슬한 게 아니라 저 이제 첫째 신하들 구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손님들 3일 정성 오시고 뭐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은 저희 신하들이 이제 무당이 된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수님 생신이세요. 내리고 탄날이고 무당이 된지 2주년 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을 좀 올려드려서 이제 좀 축원 발언하고 빌고 그러려고 제가 여기 미아리가 아니라 미아역이요. 미아역. 아, 커피만 사지 뭘 사요 지금 카페인데. 아 여기 케이크도 있어요. 케이크 없는데? 케이크 없어요. 케이크 모실 때 사세요. 아 저기 만두집인데 만두 사드릴게요. 네. 여기 족발집도 있고 신 매운족 매운 만족. 네. 오늘은 사장님 전보는 게 아니라 네. 다음은 뭐 나중에 봐도 되고 네, 궁금한 것들 좀 있어요. 궁금한 것들 뭐가 있냐면 그 채팅창에다가 좀 궁금한 것들 있으면 빨리빨리 적어주세요. 일단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만두도 용구 네 미아 여기에요. 보세요 미아 미아리 미아역 미아역 주변이에요. 지금 네. 미아역 주변이라 예.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저희 이제 첫째 신하들 신당이 여기 미아역 근처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미아역에 있는 카페를 저희가 좀 대관을 해서 용구님이 오신다고 해서 왜냐면 저희가 신하들 신당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 딱 이제 방송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신하들이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당이 너무 지금 막 어수선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지금 촬영을 못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페를 여기 이제 또 여기 저희 신하들 이제 단골 카페여가지고 이제 이 주말에 대관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니 제가 주소를 찍어 드릴게요. 주소를 찍어 드릴게요. 차라리 미아역 가면 미아역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려? 5분? 5분 걸린대요. 가깝네. 오세요.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첫째 제자예요. 첫째 신하들. 저가 좀 일찍 자손을 봤죠. 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뭐 애가 애를 낳는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일찍 신하들을 둬가지고 정릉동이 어디예요? 정릉동 국민대. 주문이 가까운데? 아, 커피숍 아세요? 이은규 씨? 오. 이 차는 정릉으로.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박희주 씨가 올렸는데,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꿈에 쌍꺼피나, 쌍꺼피 나는 꿈을 꿨대요. 눈에 새빨간 피가 왕창 쏟아졌는데, 혹시 꿈의 몸? 꿈의 몸? 예, 가능해요? 원래 꿈의 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말 좀,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자님들마다 이제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 빗대서 꿈의 몸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이례적으로 뭐 피가 나오거나 뭐 쌍꺼피가 터지거나 이런 거는 뭔가 시작을 할 때 뭐 출발이 좋다 뭐하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부정이 낀다 뭐가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현재 상황을 좀 알아야지 제가 해몽을 해드릴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지금 실시간이에요. 아니 방송 중이잖아요. 누구세요? 아 오신다고요? 오실 때 케이크 좀 사고 케이크 좀 먹을게요. 아니면 제가 기프티콘을 사드릴게요. 바꿔 오세요. 아니면 케이크 좀 사온다고 지금. 아 왜요? 빨리 올라가면 오세요 빨리. 케이크 가게가 없어 이제. 잠시만요. 여기 좀 앉아주세요. 가까운 곳 사시나 보다. 네? 주부 그분? 네. 오, 놀러 오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지금 뭐 타고 오신 거예요? 잠깐 네, 질문 주세요, 질문. 얘들아, 그러면 지하철. 아, 현재 취업 준비로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이분이요, 나 이거 이분 본 거 같았는데 이분 그 어디지? 그분한테 상담하셨던 분 아니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이 그분이신 것 같은데 거기 맞죠? 박희주 씨. 그때 제가 그때 그분 방송을 스트리밍 하실 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했다고 그 전화 상담 하셨던 아닌가? 잠시만요. 아니 그거보다 승용차 운전을 꿈에서 했대요. 승용차 운전은 이제 뭔가 운전을 하거나 예. 예. 상담해줘. 운전. 예. 네, 오셔도 되지. 아니, 맞대, 그분 맞대. 아, 그래요? 그 선녀님 상담하셨던 분. 아, 근데 그분한테 의뢰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자마다 해석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 선생님, 꿈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대요. 이제 뭐가 운전을 하시거나, 뭐를 하시거나, 어쨌든 직진을 하시고 하시는 거는 뭔가 시작을 하시거나, 뭔가 일이 진행이 될 때 그게 수월하게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팩트는 벤츠 끌었어요, BMW를 끌었어요. 차 종도 상관이 있어요. 그죠? 네, 내가 뭐 티코를 끌었다, 뭐 정말 유명한 뭐 고급 외제차를 끌었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해석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운전을 하시는 건 뭔가 새로운 시작, 출발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게 풀릴 수 있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아, 황세로님 인천으로 오래. 지금 항상 없잖아요. 아, 끊을게요. 저희 인천 둑실구 땅에 갈 것 같아요, 조만간. 아, 둑실이요? 둑실? 네, 산타하러. 아. 산타하러 갈 것 같아요. 아, 신기하다. 왜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도 들어오시겠지. 아. 저분 알아요. 거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효정님. 아 미국에서 보시는 항상 저의 네. 팬. 오백선님 안녕하세요. 황세로님도 이제 많이 보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네? 분들. 길몽인가요? 효몽인가요? 이상해 저는 길몽으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길몽으로 보여줘가지고 아니 부산 아니에요 미아역 근처에 있는 이수영이라는 카페예요. 미아리니까 가능합니다.
아, 산 타러 가는 게 아니라요. 산 타라고 이제 살아있는 돼지를 잡는 곳이 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 산타라고 혹시 산타. 산타라고 이제 살아있는 돼지를 잡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러 이제 갈 것 같아요. 네, 미아예요. 네, 미아리에 오세요. 오실 분들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저희가 네. 커피 대접할게요. 오세요, 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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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가깝당. 네. 나이가 젊으신 거 봐. 가깝당. 네. 오셔도 돼요. 저 오는 게 더 편해요. 더 좋아요. 백이성 계신 거. 아, 기억을 하는데 이름, 얼굴 이런 거 기억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네,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신하들 신당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오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스토커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신하들이 지금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당이 좀 많이 어수선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신하들이 잘 오는 이 카페에 와가지고 지금 카페를 오늘 대관을 했어요. 지금부터 대관을 해가지고 아마 테이크아웃 손님이 오셔가지고 주문하시는 소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흡연을 하러. 네. 아, 꿈에 박민강 씨가 네. 얘기하시는데 꿈에 반지를 새끼 손가락에 끼면 네. 네. 어떤 꿈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요 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아, 여러 가지겠죠? 아, 대충이라도 알려줘보세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돼요. 이게 좀 개인적인 새끼손가락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개인적이거나 뭐 그런 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뭐 그런 거 하셨다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요. 남자친구 생긴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래가지고 좀 그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아 번호 두 개만 불러달래요. 로또 번호 선생님 총 그냥. 근데 원래 무당은 이런 사행성 점을 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땡기시는 대로 찍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이벤트 참여하고 싶은데 오늘 페이스톡 점사는 안 봐요. 네 오늘 안 네. 봐요. 네. 아니 딱 두 명만 보시죠. 사연이 몇 개 있어요. 병원에 계신 아, 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네. 아 미리 소스를 주지 마세요. 아니 병원에서 보신대요. 그거는 돼요. 아, 네. 네. 왜요? 오게요? 아 2시간 넘게 할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뭔데요? 제가 인천을 갈 것 같아요. 이제 인천 둑실에 있는 굿당을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인천 가게 되면은 한 번 더 그때는 제가 네, 이제 용부님한테 저, 집착을 선생님. 해가지고 용부님 오시라고 해서 집에도 한번 맡기고 가야지.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냐면은요 뭐 페이스톡 상담 아까 두 분 정도 하라고 네, 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해볼게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주제냐면 그냥 되게 편하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굳이 뭐 막 상담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뭐 무당에 대해서 네. 이런 무속에 대해서 아니 이제 점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서 좀 급하신 분들 위주로 봐드리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이제 꿈의 몸 이제 섞어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알고 가기가 항상 문자 보내놓으시면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항상 보니까 그런 거는 항상 주셔도 되고 걔는 꿈의 구설이에요. 입설이고 구설이고 그리고 안 좋은 수전으로 많이 비춰요. 그래서 좀 흉몽이 되겠죠? 안 좋은 꿈? 아 흉몽이랍니다. 아 회장씨 어떻게 해? 주소 찍으래요 이분은. 위아역으로 오셔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자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매니저랑 제자 다 왔거든요 같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시러 나갈게요 주부님. 용군 오빠. 야 경지 왔어? 안녕.
일단 선생님 내가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갖고. 어? 새로님 오신대요 미아역까지. 아 그래요? 오세요 놀러 오세요 선생님. 네. 아 저는 일단 보고 잽니다. 집에 애기가 기다려요. 네. 몇 번 축으로 나와야 돼요? 5번 출구. 5번이랍니다. 5번 출구로 오셔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마중 나갈게요. 이게 왜 고정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 댓글이 막 안 보였다 보였다. 아니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것 좀 궁금하셨는데 굿 그리고 치성 고정 이런 걸 하잖아요. 하죠. 네. 그 하는 의미와 정석. 정석. 그런 게? 정석? 네. 정석대로 뭐 한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정석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편법이라는 것도 존재는 해요. 예. 네. 솔직히 보다는. 얘기 좀 해보세요. 보면은 편법이라는 것도 존재는 네. 굿. 치성, 부적이요. 네. 근데, 이거 하나를 먼저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이제 댓글을 제가 좀 안 보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 일단 가장 크게 대본류로 나누면은 점쟁이가 있어요. 아, 진짜 대본이 없다 우리. 이리 말 좀 해주시면 내가 엄마한 말 공부 좀 해올 텐데. 점쟁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쟁이는 정말 말 그대로 점만 치는 게 점쟁이에요. 근데 무당은 이러한 점도 치지만 기륭화복을 점을 쳤을 때 이제 기란 게 있으면 이거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흉한 게 있으면 이거를 막아가거나 없애는 게 무당의 역할이거든요. 흔히 말해 신을 다뤄서 조상을 다뤄서 해결을 지어지는 게 무당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무당의 방법은 굿, 치성, 부정, 뭐 기도, 그 다음에 뭐 빌거나 매달리거나 신한테 고하거나 이러한 방법밖에 무당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마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저한테 굳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무당의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왜냐? 신을 다루고 조상을 다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당의 카운슬링. 당연히 카운슬링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확실히 무당의 방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의사가 수술을 집도를 할 때 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 의사가 집도를 할 때 청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당의 칼이고 청진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굿은 어떻게 보면은 큰 대분류로 나눠봤을 때 잔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들의 잔치고 조상들의 잔치고 그리고 치성은 굿보다는 작지만 앉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속옷이라고 속옷도 따로 또 병칭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앉아서 하는 작은 굿이다 정말 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부적은 야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굿하고 치성 이런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부적을 되게 오늘은 말을 하고 싶네요. 뭐냐면은 이게 손님들 중에 그러신 분이 계세요. 어떤 아 나 부적 좀 그려줘요. 부적 좀요? 그냥 그려 그려달래요. 부적 좀 그려달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당한테는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정말 뭐 후루룩 부적을 정말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부적은 물론 뭐 그림을 그리다 뭐하다 이러한 뜻에 의해서 아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말했을 때 그 중간 달이거든요. 근데 부적은 그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의 이름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죄송해요 저기 이제 애동이 있어가지고 이 신의 이름을 말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부적이나 뭐나 이런 거를 주관하시는 신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신 사람이 모신 분이 부적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이 부적은 정말 신의 글귀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의 글귀를 그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의 글귀를 내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있어서 부적을 그냥 내리기만 해서 끝이 아니라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기를 또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리냐 뭐 정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만의 정석이에요. 자 이제 또 이것은 뭐 미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무당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개인적인 네, 견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제 자시라 그러죠.
자식이도를 들어가기 전에 싹 목욕 재개를 해요.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향을 좀 이렇게 뿌셔가지고 향물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향물을 적셔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기도를 드리고 이 손님에 대해서 의뢰하신 분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어떠한 불을 내려야겠다, 어떠한 불을 내리는 게 손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거를 판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을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내릴 때에도 부적을 내릴 때 경면주사라 그러잖아요. 경면주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갈아서 해서 이제 이거는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건 저희 집만의 비법이라 이제 부적을 쓸 때 이제 그 가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으깨서 액체를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할머니, 저희 이제 신선생님이랑 제가 배운 거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더 효염이 있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거 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늘은 왜 흔히 말해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거요? 이 기름 이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들만의 비법이에요.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잘 개가지고 이제 부적 종이에다가 부적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 필 한 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예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실 때도 내 온 기를 다해서 온 정신을 다 집중을 해서 온 마음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적도. 부적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적셔가지고 붓에다가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흔히 말해 기를 넣어서 한 필 한 필 한 필 내리면서 이 손님이 정말 성부를 보실 수 있게, 재수를 보실 수 있게 내리는 거예요. 무당의 기를 쏟아서 불을 내려서 이거를 그냥 내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거를 또 이제 신당에 올려요. 신당에 올려놓고 뭐 3일이건 5일이건 저 같은 경우는 길게는 막 한 달까지도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서 왜 흔히 말해 휴대폰 충전하듯이 기를 충전을 해서 이 부적을 이제 손님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또 손님들이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꼭 이게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 효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든지 그래요. 무당의 일 같은 경우는 몫을 잡는 순간 신이 움직이신다 그래요. 그래서 부적을 내리는 순간부터 효염은 있지만 이 효염이 더 배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그 기운을 채우는 기간 동안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손님한테 들어가죠. 근데 하나 웃긴 게 뭐냐면은 꼭 부적을 내리고 나면 배가 고파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기운이 쫙 빠지면서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저는 꼭 부적 내리면은 그 새벽에 야식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찌나 봐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상하게 부적만 내리면 배가 고파요. 이러니까 너도 그러냐? 막 이러면서 본인도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온 기운을 다 넣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이 빠지면 배가 고프듯 온 기운을 다 넣기 때문에 하는 거다, 네가 오르게 하는 거다, 바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적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손님들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제자집이나 무당집에 가셔가지고 나 부적 좀 그려줘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 저 부적 좀 그냥 의뢰를 할게요. 아 저 부적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듣는 제자님도 듣는 선생님들도 무당분들도 더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신한테 비는 거죠. 신한테 초를 밝히던 생매를 올리던 내가 뭐 향불 공양을 하던 뭐를 하시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신한테 구하는 거죠. 근데 보통 무당이 하루에 두 번 크게 기도를 드려요. 자식이도 인식이도 이렇게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이도 인식이도 많이 드리고 또 오늘은 제 방송이니까 제 PR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첫 상담이 1시부터예요. 왜냐면 새벽 12시에 자식이도를 드리고 새벽 4시에 크게 인식이도를 드리는데 인식이도를 드리고 나면 손님들 다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보통 한 6시 반? 6시? 이렇게 끝나요 기도가. 그러면 이제 사람인지라 저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 1시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명산 대천을 돌면서 큰 산을 가면서 그 산신에게 구하기도 하고 그 산신의 기운을 받고 또 용궁을 돌면서 용궁에다 손님의 물론 산에도 빌긴 하지만 손님의 기도를 올리고 또 그 큰 기운을 받게끔 도와드리고 또 나 또한 그 큰 기운을 받아서 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치성, 부적, 기도 이런 거는 그냥 무당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일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 조상이 너무 난리가 났어.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굿이나 치성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굿이나 치성을 하는 것보다도 아 뭐 흔히 말해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도법이 있어요, 돗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 되게 잘 받을 것 같다. 그럼 기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 집은 이상하게도 글이 되게 글빨이 잘 받으실 것 같네. 이러면은 부적을 처방을 해드려가지고 부적을 내려드려서 효용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당의 방법이에요. 무당이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하세요. 나 좀 무당 좀 옹호할래요 오늘은. 예. 지난번에 내가 무당을 깠지만 이번에 옹호할래요. 왜 손님들이 보통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아 어디 가서 구타라고 해요, 어디 가서 뭐 하라고 해요 막 그러면은 저는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어디 가서 구타라고 했어요. 거기는 되게 사기꾼 같아요. 구타라고 하면 사기꾼 아닌가요? 아니요. 진정한 무당이기 때문에 구슬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슬 하고 신을 다루고 조상을 다루는 무당이기 때문에 구슬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좋은 시선으로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 가뜩이나 요즘 뭐 사기꾼이다 뭐다. 그리고 또 뭐 말해도 되죠. 작두는 네. 사기다 뭐다 이러면서 막 하시잖아요. 그것까지는 됐죠. 네, 거기까지는 됐네. 작두는 사기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무당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하나? 저도 작두 타다가 좀 발 되게 많이 나갔어요. 작두 타다 발이 되게 많이 나갔는데 정말 날이 없다면 발이 안 다치겠죠? 거기서 점프를 해도 안 다치겠죠? 근데 저는 하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 칼날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베이는 느낌이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작두를 딱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이 펑 터지는 느낌. 아 터지는 느낌? 펑 터지는 느낌이 나면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에 계신 선생님도 많이 비셨대요. 네, 저도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근데 다 그런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 험하거나 뭐 부정이 많이 꼈거나 상문이 꼈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집에 삼재가 셋이었어요. 왜 무당들 이제 그 말 중에 삼재가 셋이면 굿도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삼재가 세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문도 끼고 하셨는데 너무 절실해서 제가 타긴 했는데 어쨌든 발을 그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막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와닿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신당을 갔는데 되게 마음이 편해, 마음이 좋고 내가 하면은 되게 덕을 볼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은 믿고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선택은 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믿고 편하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크게 덕을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이나 조상은 꿈밥은 안 드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덕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가지라? 아, 조곤조곤 말씀을 되게 잘하신대요. 네. 전화 통화 한번 하면 더 녹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손님들이 그래요. 맨날 목소리 들으면 되게 꽃돌이를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막상 딱 신당에 오면 나 이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사무장이네요. 아 아니요. 근데 와서 딱 보면 산적이니까 놀라세요. 근데 상담하는 거 들으시면 이제 할머니니까 할머니처럼 상담을 하니까 이제 더 많이 놀라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거 김창성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소리상 선생님 질문. 굿은 다른 무당이 하시고 전만 보는 무당이 있던데 왜 그렇죠? 이게요 무당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굿을 뭐 쉽게 말해서 굿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굿을 안 하시는 무당도 있고 또 뭐 신에서 굿은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굿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굿당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검은 신이 주시지만 재주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역으로 상담은 또 안 하시고 굿만 하러 다니시는 뭐 흔히 말해서 청배 선생님 굿만 하러 다니시는 제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모시는 신이 너는 굿을 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우리 제자는 굿을 하지 말아라 이러시면은 굿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손님이 힘들기 때문에 그곳을 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제자님이 계셔서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같이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뭐 굿을 남한테 한다고 해서 뭐 다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제가 지금 책임을 지고 가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신 분들
그것도 저한테도 그렇게 의뢰하시는 제자님들도 계셨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시는 성수님들이 이제 남의 일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제 일만 하는 케이스고요. 이거 초키고 열심히 빌어주는데 황세롬님이 물어봤어요. 네. 초키고 열심히 빌어주는데 조금 나아지는 건가요? 초키고 열심히 빌어내야 나아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님의 영향도 있어요. 영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제자님의 능력 또한 필요하신 거고, 또 그 신의 능력 또한 필요하신 거고. 근데 아무래도 뭐 그 제자님 정말 믿음이 가서 올리셨다 하시면은 나아지는 기미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재금 씨가 질문하셨는데, 그 한 집에 삼재가 세 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집에 삼재가 셋이면 굿도 안 해줘요. 근데 삼재도 아, 진짜 굿도 안 해줘요? 굿도 안 해줘요. 무당들 말에. 왜냐하면 삼재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악재가 끼고 3년 동안 힘들다 이런 뜻인데, 삼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복삼재냐 악삼재냐. 근데 만약에 악삼재가 셋이다 그러면 정말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삼재 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몫을 잡아서 좀 구슬하시거나, 뭐 치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적을 내리시거나, 무당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기도를 올리시거나 해가지고 좀 좋게 풀어가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아니시면은 이제 정말 좀 힘들지만 어떻게든 어떻게든 버텨서 가시는 거, 사람의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도의 뿔님 오랜만이에요. 요새 안 들어오시더만. 오랜만이에요. 몸에 신이 계속 계시나요? 아니요, 24시간 접신하면 또라이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진짜 왜냐면 접신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은 힘이 나요. 그러니까 구슬할 때에도 가만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구슬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는 푹 쉬거든요. 근데 이게 구슬할 때 정말 뭐 몸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도 신복을 입고 구슬 들어가서 접신하게 되면 힘차게 구슬해요. 근데 딱 구슬 끝나고 신복을 벗는 순간 지쳐요. 기운이 쭉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24시간 접신을 한다? 저는 그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러신 뭐 체력이 정말 대단하셔가지고 뭐 그러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뭐 되게 존경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순간적인 접신 상담을 할 때에. 네, 꿈에 오방기가 나왔어요. 무도일뿔님이 질문하셨는데 꿈에 오방기가 나왔는데 빨간 노랑 흰색 깃발이 나왔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분은 좀 가물로 그리 짓으신가? 아,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분은 좀 가물로 그리. 가물! 가물놀이 많이 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좀 꾸신 게 아닌가. 근데 뭔가 좀 발동이 되시거나 시작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 유리나님, 이거는 제가 할게요. 인연 악연 구분 차이. 뭐야? 나한테 잘못하면 악연 아닌가? 인연 악연 구분 차이가 개인 자신한테 잘못하면 악연 아닌가요? 그? 방울과 부채가 없어도 점사 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방울을 안 들어요 상담할 때. 아니 그 아까 네. 또 물어보는데 많은 물고기가 저희가 달려드는 꿈 한명원 씨가 물어보셨는데 물고기가 큰 물고기들이 달려들었대요 수많은 게. 무슨 일 하세요 한명원 씨는? 한명원 씨 응답하라. 아니, 안녕하세요 김민희님. 안녕하세요. 나 댓글 하나도 못 봤어 상담하면서. 네,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제일이세요. 근데 또 이것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게요 회사 다니는데요 한명원씨. 아 한명원씨. 네. 도덕감에서 봉황.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 있는 꿈이에요. 큰 물고기가 이렇게 따라들고 나의 품에 들어왔다면 이거는 복이고 운이고 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내가 회사로 옮길 마음이 있으시면 이직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꿈에 한번 해보자면. 야 이직 가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방송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 근데 저는 이제 손님이랑 친하게 안 지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점을 안 봐주거든요. 점을 안 쳐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입견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견이 생겨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사업을 시작을 해. 근데 공수는 뭐 너 망할 거다, 너 힘들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니까 이게 뱉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인지라 부담도.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랑 되도록이면 안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더 냉정하고 더 공정하게 공수를 내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오, 그 제자님이 좀 쌀쌀맞게 대하더라도 나랑 코드가 맞고 나를 잘 읽으신다, 나를 잘 본다 이런 제자님이 있으시면 한 군데만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네, 이거 보석함에 캔디님이 하셨는데 보석함에 공황 빙혈을 뽑았대요. 공황 이거는 뭔가 내가 감투가 바뀌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승진을 한다든지 뭔가 레벨이 오른다든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게임 뭐 하세요? 리니지 하세요? 레벨업! 가자! 레벨업, 레벨업. 아, 여기 지금 김은영님, 미아리에요. 부산 아니에요. 예. 네. 어, 나 이거 멈췄어. 미아리에요. 킨디님이 뭐 정말 대단하대요. 끊겼죠. 어, 됐다. 또 나온다. 어, 안녕하세요. 김은영님. 네. 아시죠? 선생님 아실 건데, 김은영님이 갔잖아요. 구독자. 정보 주신 거.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름 나이를 몰라요. 아, 네. 그리고 박수인님이, 아, 수인인가 오랜만이네. 요새 잘 안 들어도 막 그렇게 바쁘세요? 예. 네. 근심인데 산에서 계란을 많이 갖고 왔대요. 산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박수희씨 네. 박수희 이분이 이게 조남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저는 이제 솔직히 좀 물론 꿈해몽 해설도 있지만 저 같은 이제 영어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좀 뭔가 근심될 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 간에 내가 일에 조금은 시끄러운 수준이 쌓일 수도 있는 형국이시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들으셨죠? 에이, 조심하세요, 누님. 그리고, 상대 유리나 분이 하셨는데, 아, 김서연님부터. 그, 문을 두 번 두드리는 거? 두 번 두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래요? 꿈에도 저희 엄마가 꾸셨어요. 네. 딱히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같지는 않아요. 화장실 급하신 겁니다. 갑시다, 가자. 그러니까 이게 문도 이제 꿈의 몽을요 하실 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었는지,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몽은 현재 상황과 가장 빗대어서 해몽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조금 패스. 네. 그 상대 유리나님이 질문 주는데 상대방이랑 싸우고 헤어지고 반복. 상대가 헤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자꾸 반복해서 그 싸우고 헤어져서 많이 이러나 봐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하나 봐요. 상대방이랑 2년인가. 싸우고 헤어지고 네. 반복이라 상대가 헤어지지도 않고 자꾸 반복해서 네. 인연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연인 거죠. 악연도 인연이라고 인연인 건데 이거는 유리나님과 그 상대분과 서로 이름 나이를 넣어서 합을 보신 이제 궁합을 봐가지고 정말 인연이 아닌지 인연이 맞는지 이거는 그렇게 판가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웃긴 게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매 맞는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을 위해서 사람이 옆집에서 신고를 했어. 근데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남편한테 뭐라 했어요? 다음날 이 부인이 신고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왜 내 남편 기죽이냐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건 바로 속공합? 속공합도 속공합이지만 가지죠. 속공합도 속공합이지만 길들여지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 그래요? 네, 왜 너한테 내 색을 입힌다 뭐 너가 나의 색을 입는다 이러면서 길들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정식으로 점을 치던 궁합을 하시던 상담을 좀 하셔서 정말 인연인지 아닌지 하시는 게 아 김미애님이 네.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분이 왔대요. 네. 와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셨는데 무슨 안 된다고 하시는 것보단 낫잖아요. 네, 빙고 같이 가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꿈의 남자분 장사가 잘 될 거라 근데 네. 장사를 정말 하시는 분이면 꿈의 그 터전에 있는 텃 대감이 그렇게 비출 수도 있는 거고 터에 있는 성주가 그렇게 비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근데 어쨌든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좋으신 것 같아요.
안 되었어.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 맞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단 낫죠. 그쵸, 그쵸. 대감이 비춘 건지 성주가 비춘 건지 그것만 판가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까운 데 다니시는 곳이 있으시면 그 제자님한테 한번 좀 의논을 하시거나. 꼬부기님이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꾸 나온대요. 꿈에. 꼬부기님 이게 본인 사진이세요? 네, 맞대요. 근데 선생님이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요걸로 꿈에 자주 나와요. 꿈에 나와서 그냥 뭐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면 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시나요? 그거 대답해 주시면서 성씨도 좀 알려주세요. 뭐 김신지 씨. 아니 저한테 문자 좀이다 전부 주면 되잖아요. 꼬부기 분이요? 네, 꼬부기님 보내주세요. 바로 즉석 전화 연결해 드릴게. 문자 주세요. 꿈 행무원 하다 끝날 것 같아. 이게 페이스북 전 보는 거랑 뭐가 달라? 내 방송인데. 난 오늘 그냥 달라진 거 없는 방송. 뭐가 이것만 보고 있게 되잖아요. 아, 눈도 안 좋아. 일단 이분 뭐 문자 오면 꼬부기님 네. 문자 오면 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PM. 저는 항상 시골에 살던 새집 짓기 전에 옛날 집이 꿈에 자주 나오는데 그 옛날 집에서 짐 싸서 도망가는 꿈 같아요. 먹을 거를 한참 찾아서 싸다가 깼어요. 무슨 꿈이에요? 저는 항상 시골에 살던 새집 짓기 전 옛날 집이 네. 꿈에 자주 나오는데 어제 그 옛날 집에서 짐 싸서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먹을 거를 한참 찾아서 싸다가 깼어요. 근데 그 집이요 선생님 터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에 비추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터 군웅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집의 성주가 배가 고프다 뭐 터 대감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가까운 뭐 다니시는 곳이 있으시면 제자님 찾아가서 그 터를 좀 비시던 뭐 하시던 하시면은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유리나님 예약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제 전화번호 박선생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사 전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았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따라갔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음식을 싸가지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하게 극락으로 가신다는 꿈일 수도 있고 이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은 뭐 안 그런 집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음식을 덜어가지고 바깥에다 내놓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슬할 때도 똑같아요. 잔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잔치를 해요. 예전에도 집에서 잔치를 한다 뭐 그러면은 내가 초대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대문간을 넘지 못하는 흔히 말해서 뭐 거지, 불황자 이런 분들도 찾아오세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초대한 내 조상이 아니라 정말 걸기들, 잡신들 저 뭐 흔히 말해 뭐 그냥 이런 떠도는 귀신들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문을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구슬할 때는 마당전이라 그래서 뒷전이라 그래서 다 같이 풀어먹여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가시면서 뭐 내 친구도 줄 수도 있고 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나를 줄여주자 그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잘 꾸신 꿈이에요. 잘 꿨답니다. 소희 누나 요새 안 들어오더니 바쁜가 봐요. 땅 팔거든요 누나가. 네? 땅만 팔러 다녀. 방금 좀 들어와요 좀. 박수희님이? 네. 땅만 팔러 다녀. 근데 되게 잘 되지 않으세요 하시는 일이? 아, 잘 팔렸어요. 네. 남구만 대감님의 그림이 하늘에 내려오는 꿈이세요? 네이버에 검색 좀 해주세요. 남구만. 뭐라고? 남구만이 뭐예요? 남구만? 남구만 대감님의 그림이? 네, 남구만. 밤이랑 대추는 자손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자손을 편하게 돌봐주신다는 뜻도 되세요. 나 꿈해몽 전문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열심히 했잖아요.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아, 안 돼요? 아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낙구 왕까지 일단 하고. 네. 나 5분 5분만 쉴게요. 아, 정치가 5분 안 걸려요. 2분. 2분 네. 2분만 쉬고 올게요. 숙종시대 유명 정치가 대가님의 그림이 내려오셨다. 근데 그거는 선생님의 조금은 그냥 내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은 뭔가 의미를 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냐면은 선생님이 뭔가 지금 하시는 일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는 삶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꿈에 이런 게 비추신 게 아닌가 싶네요. 2분만 쉬고 올게요. 니코틴 파워. 네. 잘 믿게요. 예, 오셨답니다. 예, 니코틴 파워 그 하고 남구님 대감님의 그림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옛날 초상화래요. 옛날 초상화가 하늘에 내려왔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다면은 좋은 길몽으로 해석이 되시고 근데 꿈을 꾸고 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뭐하지? 근데 뭔가 모르게 이제 그랬던 인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진행을 하실 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 어? 오빈님. 아 오빈님 오랜만이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오빈님이 질문했어요. 도깨비신. 어디요? 도깨비신을 받았는데 꿈에서 도깨비신을 받았대요. 도깨비신이요? 네.
도깨비 제방 보세요, 가지야. 근데 예. 진짜로 꾸신 건가 이게? 아, 진짜로 그래요? 꾸신 거면은 정말 어디 가서 꼭 상담하세요. 아 그래요? 꼭 상담하세요. 네. 꼭 상담하시랍니다, 오비님. 무당도 도깨비 네. 신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예. 항상 아 함영원님 감사합니다. 용구집이 항상 구독한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밤이랑 대추를 제사상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봐가지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예 전화 상담 가능하세요 유리나님 예약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무속인 아닌 것 같아요. 저 맨날 사무장이라 그래요 손님들이 오시면. 네, 선생님 방송 중에. 네. 꿈에 저희 방에 스님이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네,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경희전님? 전경이겠죠, 전경. 저희 방에서 스님이 네. 신묘전공 대란이 연구를 하고 계셨고 저도 기도하려 방에 들어가니 물지 없는 큰 손으로 향불 피운 향을 향대에 꽂는 꿈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이건 되게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꿈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상전에서 조금 바짜 하시는 꿈이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에 터가 조금 자정이 되거나 안정이 되시거나 아니시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은 덕을 보는 그러한 꿈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선생님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형국이다 이걸 좀 아셔야지 해석이 제대로 되실 것 같아요. 면 편하게 뭔 얘기를 다 아니요 저 되게 성질이 나빠요. 이거 굿즈에 아, 나 잠깐만요. 남구만 대감님 꿈을 꾸고 나서 좋긴 했는데 저랑 아무 연관없다고 생각한 분이 느닷없이 등장하셔서 그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해놓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좋으셨다면 뭔가 일에 있어서 해결이 되시거나 뭔가 성립이 되시거나 내가 뭔가 계약하는 건이 있다 뭐하다 이렇게 되시면 그거에 대한 문서가 좀 들어오는 꿈이 아닐까 싶네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닮았다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네, 형제 아니고. 아 뭔가 되게. 아우 안녕하세요. 황전수님 안녕하세요. 어우 일단 그분 꼬부기님. 네. 문자 네. 왔어요. 꼬부기님? 아까 무슨 분? 네. 95년생이 몇 살이에요 지금? 꼬부기? 꼬부기? 어, 무슨 몇 년생이야? 95년생. 아 그거 할아버지. 세 살 어린데. 나 몇 살? 스물. 그러면 24살 이름 저한테만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며칠이죠? 아 3월 3일이네. 예. 먹방 한번 가자.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없어요. 먹을 거. 네 케이크 없어요.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뭘 못 먹어요. 아니면 그분을 페이스톡을 연결을 할까요? 지금 하려고요. 아 네. 나 괜히 막 이름 언제 주시나 뭐 이거. 여기 선생님 이거예요. 선생님. 내 말이. 이건데. 아 꼬부기님 그거 뭐냐 페이스톡 혹시 되나요? 안 되면 영상통화 제가 할게 알아서 이렇게 할게. 예, 예. 장비 세팅해야 돼요. 아, 나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상담하는 게 좀. 아니, 저희 그 뭐야 용군 팀에는요 리얼이라. 예. 네. 일중이라서. 저 제 방. 일중이시래요, 꼬부기님. 아 그래요? 네. 아. 그 페이스북 연결해야 되는데. 일 언제 끝나세요? 그럼 나중에 연결할게요, 제가. 졸라 집요하죠. 나 장 보러 가야 돼. 졸라 집요하죠. 과일장 보러 가야 돼. 집요하게. 언제나 봐도 저 바빠요. 막 이러고. 네. 네. 리얼이라. 네, 리얼이에요. 정말 아무런 게 없어요. 어저께 피자 세 판 썼어요. 네. 나 피자 먹고 싶다고 지금 찌금찌금. 피자 세 판 썼어요. 도미노. 네. 전 보실 때 뭐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보통 무당 제자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보시는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시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스냅사진처럼 순간순간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느껴요. 5감, 6감 그 이상의 느낌으로 손님이 아프신 곳이 있으면 같이 느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리 주저리 혼자 좀 떠드는 스타일. 선생님 왜 소리당해요? 아,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저희 신선생님이 지어주신 벼로고 원래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남박수라는 벼로가 있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나도 무슨 무슨 당이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소리당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다 들으라고. 또 신의 소리를 사람한테 전해주고 사람의 소리를 대신 신한테 전해줘서 손님들이 이제 좀 덕을 보시게끔 덕을 보시라 그러한 뜻이. 어떻게 보면 무당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신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매개체잖아요. 신의 소리를 사람한테 전하고 사람의 소리를 신한테 전하고 그래서 저는 소리당이. 이제 질문이 거의 안 들어와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문자 상담 안 돼요. 저는 문자 상담 절대 안 받습니다. 문자 상담 안 하고 전화 상담 안 합니다. 한 번. 그 무당의 상. 무당의 상. 네. 박수. 박수 무당. 무당의 상. 네. 박수 무상 무당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박신양 씨죠? 네. 네.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이 했던 게 이북 부시고 근데 저 소리가 좀 지나가면 할게요. 지금 네. 손님이 테이크아웃 오셔가지고요. 정말 리얼한 방송인데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무당의 삶. 네. 네. 지금 제가 용군 아,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저 통화가 끝나고 제가 얘기를 네, 네. 할게요. 그 박수. 박수 무당의 삶 삶이란 이런 거다. 아마 이제 용군님이 이제 네. 저희 친 가족들을 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박수 무당이 뭐냐면은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자들이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박수무당의 삶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무당의 삶이나 솔직히 무당의 삶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남자 여자가 나눠진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냥 통칭적으로 무당의 삶, 박수무당의 삶. 근데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왜 요즘 보면은 제자님들이 되게 화려하게 비춰져요. 뭐 막 돈도 잘 번다, 뭐 외제차 끈다, 뭐 나는 뭐 뭐 신이 벌어주시는 돈이 뭐 액수가 많다 뭐하다 뭐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어디를 가나 어느 삶을 사나 양단이 있으면 음단이 있고 좋게 보이는 곳이 있으면 또 아 나쁘게 보이는 곳도 있어요. 이 무당의 삶도 똑같아요. 근데 무당의 삶이라 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이 영순이가 돼야 돼요. 내 성수님들이 영순이가 돼야 돼요. 왜냐 신은 참 욕심이 많으세요. 나만을 봐주길 원하시고 또 나만을 위해 주길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가 얼마만큼 나한테 신한테 잘 봉양을 하냐에 따라서 손님들의 덕도 달라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삶이. 왜냐 처음에 애동 때에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은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해주고 아 어리니까 모르지 뭐하지 뭐하지 아우 아직 애기니까 그러지 뭐하지 뭐하지 이러면서 넘어가요. 초등학생이 되어 어느 정도 규율이 생기고 규칙이 생겨요. 학급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요. 중학생이 되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머리도 컸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인이 되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더 강한 매질도 필요하고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해요. 삶도 제자의 삶도 똑같아요. 애동일 때에는 정말 신이 모든 걸 다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말을 하면은 정말 뭐 신한테 때도 쓰고 못도 쓰고 아우 나도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아, 할아버지 뭐 굿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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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말 굿도 내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연륜이 쌓이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 예로 신은 강아지 소리를 싫어한다 그러세요. 이건 실제 제가 겪었던 이야기. 저도 애동 때 강아지를 손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제 비숑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엊그제 갔어요. 왜냐?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애동 때에는 신들도 이해를 해주신다. 근데 이제 너가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정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신도 더 엄격해지신다. 신은 강아지 소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강아지를 보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저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보냈어요. 근데 보냈다고 뭐 입양을 보내고 분양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친어머니한테 보냈는데 확실히 그러면서 신들도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나마 더 강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신이 영순이에요. 그 말이 뭐냐 테이크아웃이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눈치가 보여서 정말 무단히 약속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 내가 뭐 이번 주말에 우리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가야지 여행을 잡아놔요. 근데 주말에 굿이 나요. 그럼 굿을 가야 돼요. 이건 저희 큰아들 실화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했듯이 친구들이랑 이제 워터파크를 갔어요. 이제 막 몇 달 전부터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상담도 비워놓고 모여놓고 이제 나도 휴가에 이러고 딱 갔는데 제가 왼수에 있거든요. 아마 제가 굿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워터파크 가자마자 발에 물을 딱 담그려는 순간 굿났어 빨리 와 이렇게 돼가지고 발도 못 담가보고 바로 굿땅으로 들어온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당의 삶은 신이 영순이가 돼야 되고 약속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야 돼요. 왜냐 언제 굿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아는 지인들이랑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삶.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 언제나 내 시간이 없어요. 무당은 왜냐 무당이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늘 손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늘 제갓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늘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시간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먹고 자고 싸는 시간 근데 또 자는 시간도 뺏길 때가 있어요. 왜냐? 꿈으로 선몽을 받거나 꿈을 받거나 할 때는 또 그것도 내 시간이 아니라 손님을 위해서 내가 꿈을 꿔야 될 때도 있고 모아야 될 때도 있고 저는 무당의 삶이다 그러면은 화려할 수도 아니,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삶이 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나 쫓기듯이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손님들한테 치여서 늘 모르래요 늘 모르래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은 내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한테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또 신한테 내 모든 걸 다 정성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손님을 위해서 솔직히 제가 뭐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태백산 올라가? 아, 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손님들의 이러한 뭐 소원 발언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짐이 있을 때는 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의 삶 이꼬르 남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신한테 봉양을 하고 빌어갈 때에 있어서 크게 조금은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만 자리 없어. 네,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대관을 해가지고 네, 여기가 맛집이에요. 미아에 있는 이수영 커피 맛집이에요. 네. 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뭐 이례적인 거는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신의 마리오네트가 돼야 되고 신의 가면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방패가 돼서 신의 화살도 대신 맞아주고 또 사람을 대신해서 창이 돼서 신한테 빌고 신한테도 대들 수 있는 존재, 대든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뤄달라고 좀 대들 수도 있는 존재,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무당의 삶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정말 그냥 사기를 치고 이소님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럼 무당길 가도 돼요. 제자길 가도 돼요. 근데 정말 나는 이소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제자님이라면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자길을 되도록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박수무당의 삶은 더 힘들고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여자보다는 조금은 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네요. 김도희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무속인 분을 찾아뵐 때 네. 무당사주나 신의 사주라고 하신다면 불림꽃을 꼭 피해야 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집 조상이 들고 일어났다 하면 좌정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 집 조상이 얌전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선생님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목소리가 큰데 저도 목소리 커요. 안녕하세요. 나 안 어울려요. 많은 중생 건져주세요. 힘들겠지만 전 정말 이 말 제 방송 보셨다면 마지막 멘트로 제가 한번 날렸던 말인데 무당들이 그 말에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까만 방송 안 한다는데요. 아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요. 아, 책임을, 아,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요. 네. 예, 정말 내리꽃 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좀 지키셨으면 꿈독에 빨간 구렁이 크기는 중간 정도 되는 미암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 쓰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잡아 쫓아야 할 거 없대요. 혹시요 경희전님 결혼하셨나요? 이불에 들어갔대 구렁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그로 표현도 되고 이제 구렁이 같은 경우는 어그로 표현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지 그 제가 이렇게 멍청해요. 그 뭐라 그래 임신하기 전에 꿈꾸고 태몽. 태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 그래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임신. 아 근데 처녀시면 어떡해요. 네? 처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네, 방송 사과 전국민 사과. 죄송합니다. 네. 장례식장 옆인데 안 좋겠죠? 그거는 뭐 선생님이 좀 예민한 체질이다 그러시면 좀 안 좋은 기운을 타실 수도 있고 근데 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시면 싸고 좋은 집 이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더 웃긴 거 하나 알려드려요? 저희 집 옆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네, 진짜로요. 아, 진짜. 네, 공동묘지라 별로 얼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묻혀 있어서 아유 어떻게 또 네. 아버지가 잘 아, 앉아 아버지, 계셔서 네. 네, 네. 아버지랑 네. 어머니가 거의 계세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 집이 2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려갖고 6mm 좀 큰데 아~ 네, 거기 옆이 그러니까 북한산 국단하고 엄청 가깝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의 삶은 되게 질문 없으면 제 질문 좀 할게요. 네. 대본 좀 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점은 애동한테 보고 곳은 노만신한테 해라. 있죠, 있죠. 근데 있죠. 꼭 그래야 되나? 애동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네. 있죠. 네. 있죠. 있죠. 재밌는 질문이네요.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네. 대본이 없어서 그래요. 미리 좀 언제라도 주지. 곳은 노만신에게, 점은 애동에게. 애동에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속설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애동이라는 이제 존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갓 신을 받은 제자들을 이제 애동제자라고 하는데 점은 애동제자한테 보는 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제 애동들은 가리는 게 없어요. 아직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 할 때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돼요, 안 돼요, 뭐예요, 뭐가 보여요, 이게 해요, 뭐예요. 그래서 말을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애동분들을 많이 찾아서 점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야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야가지. 네. 야가지 지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 얼굴 너무 안 붙였는데? 아니, 얼굴 나왔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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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왜냐. 그리고 이제 또, 노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륜도 생기시고 노하우도 생기시고 뭐 또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둥글려서 말을 하신다, 뭐 나이가 지나면 뭐 신기가 떨어진다 뭐 한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시는 선생님도 굉장한 노만신이신데 아직도 정말 용하시거든요. 영험하시고 영검하시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노만신한테 점을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노만신 선생님들은 어쨌든 세월이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사람으로 비유를 했을 때에도 어른이 되신 거잖아요. 어르신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가 있으시고 이 삶을 살아오신 경력이 있으시고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대한 지혜도 들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마진 선생님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흔히 말해서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뭐 돈놀이 하던 사람 뭐 하던 사람 뭐 하는 사람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랑 많은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 또한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삶에 대한 지혜도 흔히 말해 꼭 신의 공수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전문 애동 노만신 나눴을 때 저는 나누지 말고 정말 내 마음 편하고 나를 잘 알아주는 곳에 가서 점을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구순 노만신에게 전 이거 찬성. 나는 이 말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 신의 영검은 신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재주는 배워야 돼요. 재가는 배워야 돼요. 구술하면서도 비방, 비술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노만신 선생님들이 자기의 방법 또한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일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애동이 아예 구술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애동도 구술하지만 애동이 놓치는 부분 흔히 말해 이 애동이 만약에 이 조상이 메인인데 이 뒤에 있는 조상이 너무 날뛰어서 이 조상만 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도 있고 또 흔히 말해 뭐 이 집이 삼재가 있어 근데 애동이 삼재 푸는 법을 몰라 그럼 노만신 선생님이 이 삼재를 풀 수도 있는 방법을 일러주셔서 같이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굿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진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뭐 막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같이 어우러져서 가면서 구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구순 노만신에게 아까 말씀드렸듯 이러한 또 구시라는 거는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래 돌발 상황이 많아요. 정말 어떠한 조상이 치고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이러한 조상을 어떻게 풀어야 될 수도 없고 또 흔히 뭐래 막 이렇게 막 구술하다 보면 또 이게 막힐 수도 있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하는 경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노마신 선생님들이 임기응변에 강하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돌발 상황도 잘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노마신 선생님들이 같이 구술 주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저도 경력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경력이기는 하지만 저도 아직도 선생님을 모시고 저도 12거리 다 혼자 꺾을 수 있지만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왜냐 내가 혹시라도 빠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손님을 위해서 더 크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동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은 다 캐치를 해주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순 노만신에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애동한테 점을 보셨는데 구술하라 해서 구술하신다 그러면은 같이 주관하는 선생님은 아마 노만신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지 않을까 뭐 신부모가 되듯이 선생님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나누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가 애동일 때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도 해주시고 일러도 주시고 이게 살아온 삶의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륜이 있는 노만신들에게 구슬을 이해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점 보시죠. 제자분. 왜요? 점 잘 본다며요. 이런. 왜요? 점 좀 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오세요. 아니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아니 방금 전화 통화했어요. 아니 좀. 아니. 아니 좀. 제가 생각하네.
빨리 와봐 봐보세요. 애덤블리니까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아우. 한 달 좀 넘었죠 이제. 네 연결해드릴게요. 아 진짜. 아 근데 저도 궁금해 갖고. 아니. 저도 애덤분들한테 정을 봤어요. 내가 노만신은 아니지만. 아니 나도 애동인데 막 이거 내가 정볼까? 네. 내가 잠깐만요. 오, 진짜 리얼이야 이거는. 인사하세요 좀. 안녕하세요. 네. 아, 전화번호도 내가 띄워드릴게요. 연락당. 네. 소리 나서 내니까 전화번호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바뀌었어. 아니 나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돼. 갑자기 돼가지고. 나 나가 있었는데. 바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자분이에요. 제자분. 둘째 네. 신하들이고 오모리 제자고요. 둘째 신하들이고요. 이제 받은 지 한 달 좀 넘었나? 한 달 되셨답니다. 한 달. 한 달 두 달 안 됐나 아직? 두 달. 두 달 조금 넘었나? 두 달 조금 넘은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두 달 조금 넘은 제자고요. 미쳤나봐 사장님. 사장님 미쳤나봐. 아니 여기 진짜 너무 저 지금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 말문이 막 터져 지금.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사연이 어떤 거냐면 이게 병원에 계신데 이제 답답하다고 해갖고 이분을 이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보세요. 아 지금 옆에는 제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둘 다 지금 긴장했어. 갑자기 애 정보라고 하니까. 너 나가 있을까? 제가 있으면 애가 긴장을 해가지고 잘 못 봐요. 아 인터넷 안 되나 보다. 어머니 이걸로 안전할게요. 제가 영상통화 해드릴게요. 영상통화 갑니다. 예. 네. 네,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니코틴. 아, 이런 말 해주세요.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녀오세요. 어차피 제가 깎이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애동, 예.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애동제자, 한 달 되셨대. 한 달. 맘 편하게 봐요. 맘 편하게 보세요. 틀리면 어차피 제가 쪽 먹은 거 아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화면이 조금 느리구나. 예, 네, 많이 느려요. 영상, 병원에 계셔가지고. 네. 네. 아, 선생님,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떻게 병원에 계셔서? 지금 3년째요. 네. 선생님,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도대체, 왜 그런지 저는 너무 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가끔 되게 답답합니다. 네. 선생님, 성함하고 나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문 덕자고요. 문? 덕자. 문덕자님이요? 네, 61년 2월 3생이에요. 61년 2월 제가 선생님을 처음 이제 저도 이제 점을 보기 전에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할머니한테 어떤 분일까요? 여쭤보거든요. 근데 되게 위태위태하시다 그래요. 물웅덩이가 있는데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신다 그래요. 지금 형국이. 근데 선생님은 이제 내가 뭐 선생님이 대신 뭐 이런 선생님이 오신다라고 뭐 딱 그런 건 아니에요. 몸으로 받았을 때는 제가 받았을 때는 어깨 쪽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등 쪽이. 네, 아파요. 거기가 아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서는 이제 어깨 밑에 쪽 어깨 이제 날개뼈라 그러나 그쪽 있는 부분이 시큰시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 이쪽이 안 좋으신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제가 선생님을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화두가 되는 부분은 외로움이라 그래요. 이게 외로움도 외로움에 지쳐 이제 시달리다가 그 외로움에 사무친다 그래요 선생님. 근데 이 외로움이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외로움 자체가 선생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네. 그러셔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땐 너무 울컥한 거예요. 선생님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선생님 본인 자체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잖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선생님이 지금 네 이게 잘 안 들려. 안 들리세요? 아 들리는데 끊겨요. 아 말이 끊겨요? 아 지금 이제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떠신 거예요? 아 지금 병에서 헤어나지 있을지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에서 아프면서 네. 건강이요? 네. 근데 선생님 이런 말씀 제가 솔직히 저는 이제 막 말을 걸러서 못 하겠어요. 아직 뭐 그것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선생님 지금 당장 좋아질 병은 아니시라 그래. 아 당장은 안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기보다 근데 이게 선생님 마음가짐이 또 달려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수정까지는 선생님이 그래도 뭔가 훌훌 털어내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여름 수정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좀 힘을 내시고 건강상에 뭔가 이제 좀 상향이 된다라고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7월 수정 들어가면서부터라고 하세요. 여름 수정 지나가면서. 근데 건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할머니가 일러주시기를 7월 수정 들어가면서 선생님의 건강이 이제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네, 건강이 조금씩 차차 나아지는 걸 선생님이 느끼실 거래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생님 마음가짐이 중요하시다 그래요. 아무리 내 복이 들어와가지고 내 진짜 뭐 건강이 좋아지고 내 뭐 진짜로 운때가 좋아지고 할 뭐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야 있겠지만 사람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사람이 힘을 쓰고 사람이 노력하고 선생님 밝게 생각하시라 그래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대. 그냥 진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끝없이 떨어지고 그냥 혼자 있다 그래요. 그러시니까 선생님께서는 좀 마음가짐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 다 보셨어요? 아니요. 일단 건강 같은 경우에는 7월 수정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네, 네, 크게 걱정을 하지 말 뿐더러 노력은 하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요.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가서 너가 따먹어 이렇게 하는데 너가 가서 이렇게 사다리를 메고 사다리를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까지 막 이렇게까지 알려주시진 않거든요. 그것 또한 이제 신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되 사람의 노력 또한 따라 들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파이팅 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마음 고생.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혼자 같아요. 네, 혼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낼게요. 네, 용기 내시고요. 어머니 꼭 좋아지신다고 하니까. 네. 밖에 맛이 그냥 진짜로 밖에 바깥 공기. 네, 네, 네. 바깥 공기도 좀 쐬시고 좀 네. 웃으세요. 힘이 나나요? 힘이나.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아니요, 아니요. 네. 뭐 잘 될 거예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조금 진짜 많이 긴장했거든요. 네. 이런 게 처음이라. 아니, 그거보다 선생님 떡 맞추러 왔어. 아, 떡 맞추러 가요. 혼자 감사하세요. 예. 네. 아, 그래요? 아, 네, 여쭤볼게요. 네. 아,
신을 왜 받았어요? 신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아 이거를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신병이라고 그러죠? 네. 신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 내림을 받기 직전에 되게 심했어요. 이게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도 뭔가 이제 제 몸이 막 붕 뜨는 것 같고 덜덜덜 떨리니까 잠도 못 잘 뿐더러 저 안 보시고 그 카메라 카메라 처음 해봐요. 카메라 보시면 돼요. 진짜 잠도 못 잘 뿐더러 그냥 진짜로 뭔가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 앞에서 계속 뭔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내 입으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내가 말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내 생각인가 다른 사람 생각인가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온 것도 있지만 또 제일 심각했던 건 이제 저는 이게 처음에 진짜 너무 미웠던 게 인다리를 치셨어요. 이제 인다리라는 게 내 주위 사람, 가족, 뭐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사고가 나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따리를 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선생님 왜 들어오셨어요? 뒷담화 한번 치려고 했는데 네. 하셔서 근데 막 이런 가족 얘기했더니 인따리를 치시는 게 진짜로 뭐 우셔도 돼요. 저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뇌 쪽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쓰러지시고 제일 힘들었던 게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있는데 동시에 암이 걸리고 백혈병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누나는 먼저 이제 가셨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마음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좀 내 주위 사람이라든지 가족들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간 이유로 하자면 저 이거 말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이런 게. 네, 이해해 주세요. 그거 뭐야?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애동 분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신아버지잖아요. 그죠? 욕하고 싶을 때 이렇게요? 이렇게 어떨 때? 나가 잠깐 나가세요, 선생님 잠깐. 그 막 네. 이게 있잖아요. 자유가 방송 올라가죠. 방송 올라갔는데. 그럼 아빠뿐만이 아니라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내 애동이 이제 한 달 되셨잖아요. 한 달 됐으면 네. 불만 같은 거.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아니 그 아 이게 솔직히 무당 분들이 그러신 건지 기분 업다운이 되게 심하시고 네. 자주 와요 이게. 아 그 그러다 보니 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뭐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분이 네, 아버지를 네. 아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아버지랑 형을 봐도 그래요. 네. 형을 봐도 그런데 네. 아, 꼭 집어서 네. 네. 뭐 얘기할 건 뭐 이건 제가 뭐 아버지랑 형한테도 얘기하는 얘기인데 기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바라는 점 있어요? 바라는 점? 내가 그거 뭐야? 네. 아니 바라는 저는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쳐다보고 계세요 밖에서. 근데 이게 예. 또 뭐 어떤 경우 뭐 혼내시는 경우도 있고 뭐 소리를 치 뭐 그런 점 별로 없지만 소리를 치시고 뭐를 하시고 하신 적도 있긴 하세요. 근데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제가 잘못을 안 하면 그런 이유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니까 더 그러신 걸로 좋게 포장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네요. 되게 인자하셔가지고 네. 네. 저 진짜 제가 많이 의지하거든요. 선생님 만난 후회 안 하시죠? 아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도 안 하고 진짜 저는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진짜 저한테 은인이시죠. 들었죠? 선생님 그거 네. 그 네. 지금 뭐 잠깐만요. 이거 좀 한번 네. 이거 여기 오셨대요. 네. 오셨을 거예요. 그 눈띠용 눈띠용님이 이거 봤어요. 나도 지금 신태자는 신부한테 무조건 아리가또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거 아니 아리가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정말 네. 만약에 제가 제 방송에서도 했던 말인데 뭐 그 선생님이 악인이든 뭐든 잘 가르치지 않았을 때 난 뭐 3년이고 5년이고 뭐 버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무조건 아리가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아리가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이게 제자님들이 이거는 극리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굿장을 보려고 과일집을 갔어요. 네. 근데 과일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 방송 있잖아요. 모 방송이 나오고 나서 무당들이 너무 흔해졌대요. 사람들이 아 무당으로 살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신내림을 받으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우울증 쪽으로 무당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드리면 굿당에 배달을 갔는데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신고시더래요. 정말 무당 붐이 일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요? 지금요? 네, 예전에. 예전에? 그 무슨 무속 방송들 막 나오고 하면서 근데 이게 정말 신길을 가셔야 되는 분을 정말 내가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이제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없이 편하게 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다면 정말 아리가또 해야 되는 게 맞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이 제자길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데 정말 그냥 이 무당이 욕심을 위해서 신꽃을 하고 제자를 만들고 수술꽃 해먹고 분리꽃 해먹고 다 해먹고 해먹고 버려 그러면은 그거는 아리가또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신부모님이 계셨고 모셨고 또 지금은 이제 다른 선생님을 제가 신엄마로 모시고는 있지만 원래 신엄마가 누구예요? 공개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제 내림꽃에 같이 오셨던 선생님이세요.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8년, 9년, 10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저도 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나를 낳아준 친모는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고 또 가슴으로 낳아주신 내 어머니는 따로 계시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은 나중에 이제 집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와 나를 길러주신 나를 무당으로 잘 이끌어주신 이 마음의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이거든요. 어 근데 선생님 네. 이 카메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선생님 작아 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선생님 작아. 네.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또 그런 것 같아서 무조건 아리가또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아리가또는 아니고 근데 다만 아, 이 선생님한테도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 인도하셔서 견뎌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정말 힘들다 뭐하다 하시면은 뭐 가리꽃을 하시던 가림을 받으시던 하셔가지고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벼락당 선생님 외에 여자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빠한테 가냐고. 당신 질문이잖아요. 왜 가셨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 했대요. 아 원래는 저희가 아는 사이였어요. 저는 제 제자들 점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점을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제자 내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네. 자 우스갯소리로 내 밥그릇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근데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다 그냥 아는 지인의 지인 지인 이런 정도?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데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딸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뭐 신기가 있다 뭐가 있다 막 아픈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그런 겪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점을 보려고 왔는데 제가 점을 안 봐줬죠. 점을 안 봐주고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제 지인이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무당길을 가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처음에 이제 형 그랬죠. 저 형밖에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하는데 아 나는 솔직히 다른 데에서도 내림꾼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받아줬죠. 근데 뭐 신당에서 정식으로 점을 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무당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제자길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판가름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제작기를 가야 되는 사람이 맞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 신하들로 들어오게 됐죠. 후회는 안 해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생활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되고 나서도 솔직히 이제 피곤도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뭐를 하고 하면 네, 저 신하들만 있어요. 기도를 하고 뭐를 하면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막 감싸주시는 기분 뭐 이런 이제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되고 나서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자주 깨요. 자주 깨고 뭐 하고 아 근데 또 잠을 안 자진 않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 모든 게 새롭고 설레요. 근데 확실히 그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들이 서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지인들을 같이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제작기를 걷고 나서 무당 되고 나서 낯빛이 많이 편해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이 친구의 아는 지인도 그렇고 저한테 막 고맙다고 인사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눈기용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도 무당길을 갈 수 있나요? 잘? 그 아는 무당분이 무당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 근데 무당 선생님도 다 여리고, 예, 여리고 약해요. 예, 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츤데레 스타일? 막 욕하면서 챙겨주는 스타일? 근데 진짜 여려요. 네, 그러니까 마음 약해도 이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선생님 만나보면 마음 약하신 분 되게 많아요. 네. 남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봉사활동 많이 해요. 네. 초 끼고 빌어주는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 끼고, 네. 효력은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편하시다면. 깜짝 놀랐네. 저는 그 제자님의 영향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신아버지 앞에서 아들 잡아야 돼요. 주부님 왔다. 신아버지 왔어, 앞에서 왔어, 왔어. 형 보시죠. 제가, 왔어요. 제가?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 잘 먹게요. 잘 먹게요. 못 들었어요. 케이. 저쪽에 앉으시면 돼요. 여기요? 예. 네. 나 혼자 이러고 있으라고? 아니 아니요. 저 저기서 좀. 돈 봐야죠? 네. 좀 네. 짜볼게요. 아 그래요? 오셨어요 주부님. 아 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 집의 영향에 따라 다르세요. 김도희 씨가 질문 주셨는데 김도희 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무당에서 판정도 안 받아서 그 내려왔다면 그 자녀가 사실 자녀가 아니 이게 되물림이라는 것도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거는 정말 선생님 잠깐만 되물림 네, 그거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무당팔자였는데 안 받아서 내려와서 그 자녀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손녀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한 대 걸러서 내려오죠. 네 한 대 걸러서 내려 맞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무당 대구 알았는데 원래 저도 어디를 가면은 늘 저희 엄마가 받아야 된다, 너는 신기가 없다, 너는 못 불린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불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하고 이제 알아내고 집안 내력을 파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 때가 다 무당이 친가 외가가 다 무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작은 할머니가 일본에서 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웃긴 게 기도를 하는데 제자가 하나 더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네. 보니까 엄마한테 좀 알아봐, 엄마한테 좀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일본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웃긴 게 그분도 황희도 고소하세요. 누구예요? 일본에서 하고 계세요. 비밀로 할게요. 한국말 하시죠? 한국말 하시죠. 한국에 있다가 하시죠. 일본에 계신 황해도 이분만 하시는 선생님은 아는데? 그분이 저희 작은 할머니시고 그리고 또 인천에서 하셨던 할머니도 황희도 고소라고. 근데 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저희 엄마가 제 굿하는 걸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할머니가 보니까 아파트에서 구는 걸 푸셨다. 옛날 분들은 대단했어요. 케이크 좀 이제 먹죠. 네. 네. 케이크 선생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처음 보는 브랜드라 그냥 아무거나 보는 대로 사왔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만든 케이크예요. 그럼 하고 물어보면. 예. 케이크 사오셨어요. 해가 공유가 맞겠죠? 예. 주부님
아 조부조부 왔다고 벌써 얘기했는데 네. 조부조부 왔다고 나랑 방송할 건데 난 방송할 건데 아, 유튜브에서 조부조부 치시면 조부조부님 나와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못 뜯어요? 테이프가 붙어있어가지고 아. 왜 안 열리, 안 열리나 했어요 네 벼락땅 선생님도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벼락당 부산에 계세요. 아 제가 얘기했어요. 부산에 계신다고. 내 이름을 끊으려면 정말 신이 되어야 해요. 네? 신이 왜 돼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짧아요. 왜 안 만져 계세요? 아 초킬까요? 괜찮아요. 어떤가요? 아 초킬까요? 형 저 긴장돼요. 뭘 못하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아 그냥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그냥 타오셔서 수준되는 거 제가 됐다 그랬는데 손등에 엄청 큰 진드기가 수십 마리 붙어서 떨어져갖고 F킬러 뿌리세요 박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 근데 개꿈이 개가 나오면 개꿈이 안 되네 안 좋다고 하시던데 여기 그쵸 선생님 네? 개꿈이 개가 나오면 개꿈이 들어갈 때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꿈에 개가 나오면은 이제 구설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좀 내 이름 직접 오락내락 할 수도 있고 아. 구슬한 무당집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구슬하면 효력이 없다면서요 진짠가요? 아. 아니 진드기 붙여줘요 진드기 이거 진드기가 붙이는 거? 네. 이걸 망신수가 들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를 해서 뭔가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사람을 상대하실 때 조금은 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은 절제해서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큰 트러블이 없이 좀 지내시면 한동안만 그렇게 지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구슬한 무당집은 여기저기서 구슬하면 효력이 없다면서요. 진짜 요즘 시대에는 여기저기서 구타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사실상 왜냐 구비가 너무 비싸서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추천을 하는 게 한 집만 다니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용하시네요, 용하시네요. 네? 아, 저요? 저희 셋째 아들로 추천을 해요. 아니, 찐득이 이거 해주면 에포키. 아, 케이크. 아, 이거 혹시 접시 없어요? 아니, 뭐 덜어먹은 그 뚜껑이라도 주세요. 야, 안 꺼나 주세요, 안 꺼나. 아 그래 저 걸로 갈게요 안 드세요? 아 네 안 드세요? 없죠 포크도 없어요 없죠 젓가락 여기 가게 하나를 통째로 들이신 건가? 네 그렇구나 자르세요 애는 분이 이제 자르세요 네 잠깐만 홍수매기 비용은 얼마나요? 저는 홍수매기 3제 이거를 어 카메라 아 그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저 성질 되게 나빠요 죄송해요 지금 안 하시죠? 홍수매기나 3제 저는 이렇게 막 단체로 받아서 안 해요 저는 한 분 한 분 다 따로따로 상을 차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수매기 비용이 좀 비싸요 남들에 비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300. 아니 근데 홍수매기 비용 자체가 다 선생님들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 한 분에 뭐 30만 원씩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한 분이든 한 가정이든 350, 400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집만을 위해서 한 번에 아 한 번에 그 집만? 네 저는 단체로 아니에요 금액 나가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난 몰라 난 몰라요 어? 네, 그래요. 저 살랐습니다. 아니, 아니 그,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사러 갔어요. 네. 케이크 한 조각 두 개. 케이크 먹방 맞아. 근데 이제 나 급수습이 아니라 근데 홍수매기를 해야 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안 해요. 네, 1년 열두 닭 도액 막아가는 그게 홍수매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삼지 뿌리도 저는 단체로 안 하고 그냥 개인 네. 개인으로 하, 큰일이고 비용 이동기가 됐군요. 이렇게 보게 하는구나 네 저는 봐야죠 저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보내줘요 아. 단골집 갔는데 지인에게 동자가 보인다고 너 우리랑 같은 사주다 뭐 신의 가물놀이 짓으시니까 그러셨겠죠?
감사합니다. 살풀이는 데려갈 거예요. 이게요 무당 일은요 공시지가가 없어요 손님들 선생님들. 아 그래? 근데 다 아니, 제자님 에스프레소 한 잔만 더 주세요. 다 제자님들마다 비용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얼마라고 제가 소비자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방송 사고다. 아 사고다 너 아까 이거 아 거기서 아,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냥 아이스를 주세요. 아이스 네, 네 아이스 주세요. 시원한 거 먹어요. 저는 안 먹을래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안 먹을래요. 아 제가 이따가 또 상담이 있어가지고 저는 상담할 때 밥을 안 먹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저는 정상에 드릴 테니까 엄마랑 똑같이 가야지.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사주로 안 봐요. 본인 것만 봐요. 그래서 아 제 거요? 네. 아 제자분. 제자분. 네. 그럼 제자분이 봐주시죠. 네. 네. 이거 지금 먹고 가드릴게요. 네. 아,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아 이거. 네?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아 이거. 네. 아, 살풀이가 꼭 필요한 건가요? 살풀이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필요하신 부분이면 필요하신 거죠. 아니, 아 이게 마이크가 겹치니까. 아, 겹치면 네. 안 돼요? 네. 웅웅거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좀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 꼬리 줄이시면 돼, 꼬리. 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꼬리 줄이시면 돼. 내려왔어? 이거는, 기대빈 씨가 자꾸 비용을 물어보시는데, 이거는요, 정말 저한테 상담을 하셔서 풀이가 필요하신 거면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공시지가가 있는 게 아니라 대략 그 정도 받는다 이거고 가리꾼 근데 만약에 잠시만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제 비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신께서 성수님께서 그러시면 그 비용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10만원짜리 치성도 해봤어요. 아, 식당 하나 하시는데 너무 없으신 거에서 저희가 있는 게 10만원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치성도 해봤어요. 우리 사장님 드려요? 네. 사장님. 가림꽃 비용 많이 드네요. 가림꽃 비용 많이 드나요? 오세요 상담해보세요. 아니 가림꽃. 네? 신을 받기 전 신병을 알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신을 받기 전 신병을 알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신병이라는 게요 요즘 시대에는 좀 달라요. 금전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이 친구처럼 뭐 인따리를 놓는 경우도 있고 정말 금전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좋다. 네? 되게 음하네. 그래서 그거는 뭐 신병이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제일이시죠. 네? 저 어때요? 똑같아요. 저 방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만남 방송 아니고 무속 방송이거든요. 아 이래서 절 네 뭐 못 그만둔 사람 뭐라고? 제 주변에 직업 그만둔 애 대체로 이제 이게 아, 보통 존경한대요. 존경한대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요. 일단 신의 기운을 풀어가는 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그만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게 왜 보통 뭐 예전부터 그렇지만 뭐 소리 나는 직업, 해를 다루는 직업, 뭐 인간열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뭐 하다못해 뭐 화류계 이런 거는 놓고 보면은 다 이제 뭐 신 기운을 풀어가는 직업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이 기운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만두세요 뭐 하세요 이런 소리를 잘 안 들이죠. 근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또 정말 이직을 해가지고 잘 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 미아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이수영이라는 카페입니다. 굳이 뒤집혀져서 다시 하래요. 정말일까요? 구슬 하라고 했어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형님. 네. 구슬 했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저 뒤집어졌어. 비용을 받나요?
내 제갓집이 네. 나한테 구슬 했는데 뒤집어 줬어. 근데 네. 다시 구슬 해야 되면 네. 비용을 받나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그거 응, 받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굿이 뒤집어지기 직전에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해서 해드리겠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없고 또 그런 경우는 봤어요. 구슬하고 오셨는데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구슬하신 경우는 많죠. 궁금했어요. 구슬하라고 해서 하고 나면 다른 데 가면 굿이 뒤집혀져서. 근데 이거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제자님들이 저도 참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같은 뭐 쉽게 말하면 동종 업계잖아요. 근데 꼭 무당은 무당을 그렇게 깐다? 뭐 나도 그랬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늘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이 절대 사과 먹으라고 사과를 주지 않는다. 저쪽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다.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봤다. 위를 쳐다보고 나서 사과가 있다. 그러면 아 저기에 사다리가 있으니 짚고 올라가라. 인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신이지 절대적으로 사과 먹으라고 사과를 주는 게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굿이 뒤집혔어 뭐했어 그러면 그 무당의 탓도 탓이지만 본인이 정말 그 무당의 하란 대로 인도를 해준 대로 잘 따라왔는지 바람의 노력도 잘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판가름을 하시고 뒤집혔네 안 뒤집혔네 이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네요. 왜냐 하다못해 너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걸어놨고 나서 아 왜 안 보이죠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도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어, 꽁냥꽁냥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세요. 좀 오랜만이에요, 꽁냥꽁냥님. 구슬 안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굿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당의 방법이야 굿이나 치성, 부적, 기도 이런 거밖에 없는데 무당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은 못하죠. 가격 차이, 아니 부대 가격 차이. 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님에 따라 달라요. 정말 제자님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부산에 있지만 부산 치고는 굿비가 비싸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재물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돼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소갈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통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산돼지냐 죽은돼지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이제 성수비라 그래요. 저는 인건비라고 안 하고 성수비라고 하는데 청배 오시는 선생님들, 악사님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요. 뭐 성수비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무당이 구슬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제 굿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구슬하고 나서 이제 신당에 초를 밝히죠. 초를 밝히면서 그 제갓집을 위해서 쭉쭉쭉 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뒷돈이 없어요. 구슬할 때 별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은 뭐 굿비가 뭐 1300이다 그러면 한 200을 딱 덜어드려요. 그 다음에 선생님 쓰세요. 왜냐 무당도 사람이에요.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팁을 딱 받으면 어쨌든 신이 나요. 용부님이 지금 저렇게 케이크 선물 받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처럼 딱 뭔가를 누군가 나한테 해주면 정말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타령이 1절 말 나갈게 2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제자가 신이 나면 무당도 신이 나게 되면 신도 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즐거운 잔치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뒷돈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 뒷돈이 손님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비를 받으면 거기서 벌어드려요. 그래서 선생님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구도라면 바로 효과가 오는지? 아니요. 아니요. 바로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무속을 양약이 아니라 한약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한약도 먹는다고 바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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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신들도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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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염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적을 계속 효염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갈아드려요. 1년에 한 번씩 갈아드려요. 아니면 뭐 몇 개월이다 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드리고. 굿비형 몇 천 차이가 나는지 왜 차이가 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의 판단입니다. 어, 개인의 판단이고 제자님들마다 그쵸.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네. 개인의 판단입니다. 네, 좀 개인의 판단. 채소는 뭐 선생님이 진짜 과일값만 받고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돈 없어갖고 그거는 말씀드렸죠. 저 10만 원에 네. 치성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랑 떡을 받는데 40 얼마가 나왔는데 제 돈으로 그냥 부담을 해서 해드렸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부적 부적은 선생님 한번 쓰면 평생 되네. 또 드시느라 이제 놓쳐서 네. 아까 말했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갈아드리기도 하고 무슨 목적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갈아드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게 아 갈아야 돼요 무조건요? 네 가시는 게 나으시죠. 평생부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 스타일은 갈아드려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 부적을 내릴 때도 내 기운도 들어가고 충전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이 빠지면 갈아드리는 게 맞죠. 보시죠. 그렇다고 몇 천이 차이가 나는 거죠. 미혜순 이분 제자님이신가? 아 이분 누군지 안다. 오랜만이네요. 이름 바꿔서 들어오셨네. 반가워요. 이분 제자님이에요? 신받은지 별로 안 된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직 거예요. 원래 신내림꼬도 그거 촬영을 네. 유체이탈 해보신 적 유체이탈 하면 죽어요. 죽는 거지 그게 유체이탈이면 네. 죽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틀리면 아니잖아. 맞아요. 맞는 말이야. 네. 죽어요. 안 돼요. 성주는 좋은 건가요? 어? 나성주님 반가워요. 성주는 좋은 거죠. 성주는 잘 받으면 문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거죠. 아, 제 영상 보시면 성주연 얘기했잖아요. 그 신과 함께 마동석 성주 신과 함께 안 봤어요. 성주신이에요 마동석이. 네.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를 못 데리고 가요 마동석 때문에 전승사님. 성주가 뭐냐면은 이 집의 신, 집을 주관하는 이 터의 터신, 지신, 성주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성주신이 정말 좋은 집은 잘 불리죠. 아니요, 신은 절대 저한테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느끼는 무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멀리 가셨네. 아니요, 가까운데 서울에 계세요. 미아예요. 지금 미아리에요. 지금 미아리입니다. 선생님, 네, 제자분. 아, 나도 나가요? 네. 유부주부님. 또 쫓겨나요? 아, 저 맞으신다고? 네. 아 여기 앞에 앉으실래? 뒷모습 나와 상관없대? 네? 모습 나와 상관없대요? 아 나 아무 싫은데요. 그럼 거기 계세요. 네. 옆에서 가서 선생님 자리에 가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또 갖고 와야 돼요? 아니요. 어차피 나 왔다고 했다면서. 근데 그냥 저 아니 나와도 되면 여기 앉으세요. 아니 저 여기서 봐주시면 아 예 글로 가죠. 절로 안 돼요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여기로 오세요. 괜찮으니까 뒷모습만 나와 상관없잖아요. 네. 고개만 돌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부주부님인지 모르는데. 아, 네. 아, 안 나온다. 아니요, 뒷모습만 나와요. 괜찮아요. 엄마 사주고요. 이게 저희 오빠 사주거든요. 저는 있고, 그러니까 네. 엄마랑 오빠, 엄마가 써줬거든요. 엄마가. 좀 받아요. 아, 정산이. 아, 저희는 후불이고요. 아, 네, 후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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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은 못 깨요. 이제 질문 안 받을게요, 지금 잠깐. 아, 우리 엄마는 이거 남겼나? 이거 뭐지? 예? 아, 나 배불러야지. 아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엄마 남성현. 남자, 성자, 현자. 저 빵이야. 네, 어머니. 38년. 네. 오빠분은요? 나가 계셔서 저도... 제가 있으면 상담을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네, 나가 계셔서 그냥 그럼. 오빠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빠분은 성함이... 이정규. 이정규예요? 네. 68년생. 원래 보통 이제 오신 경우에는 보통 본인 위주로 많이 받으려요. 그게 제일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은 본인 위주로 이제 받으려긴 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화도가 아, 되는 근데 네. 태어난 9월 29일 이런 거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아. 그냥 어머니하고 그냥 솔직히 저 그냥 성함하고 그냥 이 나이 봤거든요. 신자하고 열자는 성, 나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지금 솔직히 화도가 제일 어머니가 지금 네.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요. 다리 쪽이라든지. 다리 아파요. 네. 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지금 어머니를 봤을 때 지금 제일 화도가 되는 건 어머니 다리라 그래요. 어머니 다리 쪽에 있는데 이게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어머니 다리가 상태가. 근데 이게 어머니가 뭐 흘러흘러 그냥 지나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느 물질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어머니 다리가 안 좋아지실 수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진짜 어디에 진짜 그냥 길 가시다가도 다치실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3월 수전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네? 2-3월 수전. 그게 뭔 말이에요? 점은 자주 보셨죠? 자주 완전 무찰 2-3월 수전. 2-3월 수전이요. 그게 뭔 말이에요? 2월, 3월 들어가면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봄 시즌인 거예요. 봄 시즌에 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아지실 수가 있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줄 알고. 우리 엄마 진짜 오래 살아야 돼요, 저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천천히 그냥 제 말씀을 들으시면 네.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 자체가 지금 성격이 급해요. 아, 되게 급해. 급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뭐 말씀을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걸 여쭤보시긴 하시겠지만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좀 다운하셔서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급하셔요, 선생님. 아니, 저 선생님이 2-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하는 진짜 없어요. 아, 2-3월 수전 들어가면서 어머니 다리 쪽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 네. 어머니 조금 이제 조심하시라고 어머니께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도 밖으로 좀 이제 나가셔야 돼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도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이제 뭐 희희낙낙 웃고 떠들고 뭔가 내 의견을 뭔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어머니가 조금 더 좀 더 건강하시다 그래요. 아 그렇게 돼야지 어머니께서 뭔가 성격도 밝아지실 뿐더러 어머니도 뭔가 이제 생기가 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뭐 어머니가 뭐 진짜 집에만 계신다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어머니가 밖으로 조금 돌아다니세요. 마실이라도 가세요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는 사람 만나고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좀 뭐 힘들어 보이신다거나 뭐 하고 하면은 따님분께서 선생님께서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머니는 외로운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머니 이게 어머니도 어머니 자체가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진짜 뭐 안 나가신다고 하시거나 뭐 하면은 엄마 마실 좀 갔다 오세요. 사람들 만나고 뭐든 하고 싶은 고스톱이라도 쓰든지 뭐라도 하든지 엄마 밖으로 좀 돌아다니세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밝아 보이실 수가 있대요. 사람들 만나고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밝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 되게 한이 있다 그래요. 외로움이 있다, 응어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시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일 화두가 되고 뭘 했던 다리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화두가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크게 느껴지니까 아,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머니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여쭤봐도 돼요. 엄마 오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은 좀 드릴게요. 수명 네. 어떻게 보면 무당분이 이제 점을 보거나 할 때 제일 확실한 건 이제 뭐 가까운 연도겠지만 길어야 2년이에요. 엄마가요? 무당이 볼 수 있는 기간 2-3년 터울이거든요.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분들이 매년 매년 신년 운세를 보러 오시는 건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딸을 뭐 안 좋아하신다 뭐 하신다라는 말은 크게 안 나오세요. 근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장마 올 때라 그래요. 장마 올 때. 이게 장마 올 때라 그러면 여름 수전인데, 여름 이제 8월 뭐 이러시겠죠? 8월 때쯤에 어머니 건강 상태가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오시는 거 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급성식으로 이제 그런 게 오실 수가 있대. 그래서 어머니 건강상 내년 수전이라 그래요. 이번 연도는 아니고, 이번 연도는 별탈 없이 그냥 넘어갈 건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비 장마 올 때 8월 수전으로 어머니 그때 이제 건강상 조금 유념하시라 그래. 그때 급성식으로 오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견디시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이게 훅 가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도 모르고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신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어머니가 그것도 있어. 조금 이제 멍 때리시는 것도 있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멍을 자주 때리신. 아이고, 어머니한테 멍때리아 멍해지실 때가 있다고 했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선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멍해지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멍해지시는 걸 가지고 엄마가 기력이 딸릴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그렇죠.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나이가 이러셔도 정정하신 분들은 정정하신 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실 수가 있으시니까. 아, 네. 이게 다 그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 마실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뭐도 하세요 말씀드렸던 게 다 어머니는 크게 오는 그런 건 없어요. 사건 사고라든지 크게 뭐 이렇게 오는 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어머니가 좀 신경 써주신다고 하면 엄마한테 크게 문제될 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선생님께서. 네. 네. 선생님, 저희 엄마 오래 사시죠? 그러니까 수명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전 들어가서 그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때만 조심하면 네. 살아요? 그때만 조심하시면은 뭐 아까도 100수 넘게 살 수 있나? 요즘 백수 시대예요. 근데 전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럼? 그렇지만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네. 그게 본인이 사는데 있어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거나 하시는 일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래도 90은 넘게 사시죠? 지금 38년이신데 그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솔직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터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 가실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별로 얼마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게 선생님 어차피 이거를 선생님 오래 사시면 진짜 좋죠. 오래 사시고 정정하시고 건강하시 사시면 진짜 좋은데 제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딱 5년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가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엄마 5년 남았대 하시지 마시고 5년 넘게 더 잘 사실 수 있게 따님분께서 옆에서 잘 보필해 주세요. 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엄마요? 네. 엄마는 뭐 오래 사는 거 외에는 좀 궁금한 거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 조금 진정해 주세요. 진정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시다니까 선생님. 네네네. 네, 그러시니까 조금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뭘 할 때 하면은 헷갈려요. 그러시니까. 긴장했어. 아니요. 나 못 들어가지고.
저 선생님 보시게? 아니요, 저 앉아 있으려고. 네, 지금 니코틴 한 방 가져오겠습니다. 예. 너무 극 리얼인데? 네. 어? 네? 지금 이것도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나와요. 지금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뭐라 그러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못 들어가서. 네? 뭐라 그러셨는데? 네? 뭐라 그러셨는데? 아, 저는 잘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네. 엄마 오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뭐지? 5년, 뭐 이번 내년만 넘기면 5년은 이상은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저 5년 넘길 수 있게끔 저더러 잘해라 이런 뜻으로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 저는 다른 분은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엄마는 무조건 오래 살면 좋아요. 38년생이시면 오래 체크했어. 81 저희 아빠가 2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명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중간에 뭐 점을 치어드리는 거는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무당들한테 되게 실례예요. 뭐 딴 데서 이렇게 들었어요, 뭐 했어요. 거기가 아, 믿음이 가시면 그냥 거기 가서 아니, 보세요. 아니, 그 말이란 게 아니, 믿음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딴 데서 뭐 이런데 저런데 어쨌든 이게 아, 아니에요, 사람한테 아니에요, 놓고 보면 아니 말을 좀 끊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제자도 그러기 때문에 딴 데서는 이렇게 보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왜 흔히 말해 뭐 자손을 기를 때도 옆집 아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딴 데 가서 안 하시는 게 더 맞으시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애동이에요. 애기다 보니까 말에 대한 해석이 저희처럼 뭐 세월을 묵은 사람처럼 이렇게 유난하게 되지는 않아요.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도 내가 낸대 사람인 거야. 그게 뭐냐 내가 잘난 사람, 내가 똑똑한 사람이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저 아이가 했던 것처럼 급하셔서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러한 무당의 공수는요. 답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을지 그 누구도 몰라요. 왜?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제자집을 찾아서 기룡화보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답정러. 답을 내가 미리 생각을 하고 난 이동을 해야지 이러고 왔는데 우리가 이동하지 말라 그래. 그럼 왜요? 왜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손님들도 계세요. 근데 선생님도 어머니가 남씨 어머니죠. 어머니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무병장수, 수명장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한 건 이해는 해요. 근데 이 공수가 어머니 내년에 상문 끼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짜증이 나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 공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이 없이 일단 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주를 보면 아까 저 제자가 한 말이 맞아요. 무당들은 끼켜봐야 2년, 3년 통을밖에 못 봐요. 왜냐 저희는 사주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 사람의 하루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24시간이 하루예요. 근데 신의 하루는 아침 먹고 1년, 점심 먹고 1년, 저녁 먹고 1년. 그러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이 터울밖에는 못 봐요. 근데 간혹가다 그러신 손님들도 계세요. 아 어디 무당 가면은 무당집 가면 다 과거는 잘 맞춰. 근데 미래를 못 맞춰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거를 무당들이 들추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상담 스타일이 과거를 많이 말을 안 해요. 다만 무당 인증이에요 하려고 과거를 한 두세 개는 맞춰가요. 근데 미래가 잘 안 맞아요 뭐예요? 그거는 본인의 탓 또한 있는 거예요. 왜냐? 건강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했는데 운동 안 하고 술 처먹어. 고기 먹어. 콜레스테롤이 빠이 올라가. 그럼 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남씨 엄마 같은 경우는 건강상 크게 뭐가 뭐 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원 신세질 일은 있겠지만 내 명을 재촉할 만한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남씨 어머니가 내년 수전이라 그래요. 근데 내년에 잎이 붉어질 무렵 어떻게 보면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한번 고비수는 오시겠다 그래요. 왜냐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노안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내가 암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러한 큰 질병도 질병이지만 왜 보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곧불에도 감기에도 내가 확 내 기력이 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비수가 찾아오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제자님이
남씨 엄마 이렇게 했는데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왜냐? 선생님이 엄마를 향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서 엄마를 좀 더 지켜봐주세요. 엄마가 혹시라도 왜 노인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뭐 내일이면 낫겠지 뭐 하겠지 이러면서 안 가시고 근데 작은 곡불이라도 걸리시면은 최대한 병원에 가셔서 진중하게 왜냐? 의사는 사람의 몸을 돌보는 게 의사잖아요. 근데 무당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최대한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끔. 근데 남씨 엄마의 사주를 보면은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었어요. 밖에서 이제 니코틴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이 집이 방음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남씨 엄마 같은 경우는 속에 오장육부나 이런 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이 목 뒤라든지 아니면 목 뒤에서 척추 쪽 이런 쪽에 혈액이 이런 쪽에 조금 기운이 썩 원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약방이나 약방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맥을 좀 짚으셔서 되도록이면 혈액순환이 좀 잘 되시게 돌보시고 왜냐 엄마가 가끔 가다가 손발이 좀 저릴 때라든지 아프다든지 특히나 내가 무릎이나 이쪽 하체 쪽으로 해서 허리 하체 쪽으로 해서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있으시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엄마가 그렇게 혈액순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기의 흐름을 좀 원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특히나 엄마 같은 경우는 본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왜냐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호련단신 엄마의 사주상 그래요. 왜냐 남씨 엄마도 신의 기운이 짙으시기 때문에 내가 호련단신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가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내 손에서 모든 걸 다 이뤄내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근데 남씨 엄마 같은 경우도 내 오장육보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하쪽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배가 이렇게 있으면 비슷해. 뭐 산부인과 계열이 될 수도 있고요.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조금 검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뭐나 이런 걸 하실 때 필히 좀 추가를 하셔서 받아보시면은 그래도 큰 질병 없이 크게 걱정거리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어머니 명 기세요. 명 짧은 편은 아니세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비수 왜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갑자기 비명행사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대운이 들었을 때 그런 경우도 많으세요. 왜냐 운이 좋다 보면은 이게 좋은 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활짝이 열린 거거든요. 대운이 거지 깽깽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갑자기 상문이 따라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 한 1, 2년 상간 많게는 3년 상간까지 해서는 크게 상문이 비추지는 않으세요. 근데 다만 아드님 이 정자 규자 이분은요 결혼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사주가 스님 사주예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씨 대주님 같은 경우는 그냥 대주님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대주, 여기선 대주죠. 그러니까 이씨 대주님 같은 경우는 소대주라 그래요. 왜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주상 스님 사주이기 때문에 법사 사주이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겉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이 여자 사주인 거라 그러기 때문에 남자치고는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고 내가 감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조금 여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 집은 뒤바뀌었어. 선생님이 더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 있으면 아 네 네 그리고 네. 네, 오빠는 조금은 침착하게 뭔가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짜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선생님 아씨 가자! 딱 이거 근데 이씨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올 한해 근데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주상 저희 오빠는 그게 저희 친정오빠일 만한 그냥 친정오빠 친정오빠? 네 선생님 혹시 남편도 착각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소대주라 그러죠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결혼 선생님 남편이라면 결혼을 했겠지 근데 결혼할 사주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옆에 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 본 사주가 겉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여자 사주인 거라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해 여자를 음으로 비유하고 남자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같은 음과 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우리 이씨 대준 이씨 오빠가 이씨 선생님이 그래 제 스타일로 할게요 이씨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눈이 눈썹 위에 달렸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대면대면한 눈인데 이게 옆에 사람이 붙어 있기가 힘든 거라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오빠한테 오빠 결혼 언제 빨리 결혼해 이런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냥 좋은 사람 올 때까지 편하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결혼은 하나요? 선생님. 결혼의 운때는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운때가 따라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운때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 결혼은 하기는 하는 봐봐 선생님 또 답정너
또 답정너 오빠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으니까 결혼하긴 하나요? 말씀드렸어요. 온 때가 따라들긴 하지만 옆에 사람이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이 따라들 때까지 시간이 좀 기다리래도 기다리시고 최대한 오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 기다리다 보면 결혼은 하나요? 네. 아, 네. 봐봐, 또 이 말이 듣고 싶으셨던 거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네. 오빠가 어떠한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선생님 승이 안 차더라도 반대하지 마세요. 아, 뭐 저희 아무 권한 없죠. 네. 선생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저희 엄마 수명 길다 그러셨잖아요. 그 길다고 말씀하신 게 몇 살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왜냐? 요즘 같은 경우 10이 넘고 그러면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살이에요 몇 살에 정확히 찍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정말 이거는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현대 의학이 너무 발달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암 말기야. 근데 암 전문의 선생님이 와서 나를 집도를 잘해주셨어. 그러면 나을 수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승사자가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신다 이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엄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90 넘어서 장수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고비수, 이 고비수가 내년 상달에는 올해 상달에는 이렇게 따라드니 이때 잘 넘기셔야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오면 돼요? 이 고비수일 때? 고비수일 때 뭐, 아니요 여기 처음에 하셨던 여기 애동분한테 오시면 제자님한테 오시면 제가 해드리죠. 아 연락처 명함 하나 드려요. 이따 그럼 제 가방에 제가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스갯소리로 저는 상담료가 10만원이고요 인당. 네, 저분은 5만원이시고요. 네. 아 또 금액 나왔어. 네 좀비 좀비. 예? 네? 아니. 아니 아니 좀비. 얘기하고 너무 구독자더라고. 준비하고 해야 돼. 네. 그러면 10만원 드리고요. 아유 예. 저희 엄마 좀 빌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또 촉값으로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좀 많이 어머니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3806. 네? 생년월. 아 거기 있구나. 네, 38년 5월 29일. 5월 29일. 제가 이거는 엄마 초를 좀 올려드려서 제가 이제 조금씩 기도하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무명장수, 수명장수 하실 수 있게끔 네, 제가 기도하고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장담 못해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장담 못해요. 왜냐? 좀 강한 사람이 따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선생님 아예 결혼을 못하는 사주도 있죠? 아예 결혼을 못하는 사주가 있죠. 있을 수도 그건 있죠. 아니죠. 근데 사람이 따라 들어요. 아예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정말 모태솔로 우리말로 치면. 아, 그쵸. 네. 근데 오빠는 인연은 계속 따라 들지만 오빠가 초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상담은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속된 말로 내가 아예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운대가 아무리 따라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운대를 받으시자면 운대는 따라 드세요. 근데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냐? 그거는 제가 미지수. 왜냐? 오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옆에서 선생님이 스트레스는 주지 마세요. 왜냐 오빠가 결혼이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빠분은 편하게 뭐 오빠 뭐 집신도 짝이 있대냐나 그러니까 뭐 오빠한테 좋은 사람이 언젠가 따라들겠지. 근데 나는 빨리 뭐 이런 사람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오빠가 훨씬 더 평하고 좋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 지하철 공사관이에요. 근데 오빠요 승진수 있는데. 아 승진 네, 승진한다고 뭐 그런 말 있어요. 승진수가 있어요. 오빠가 명함이 바뀌거나 감투가 바뀔 일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괜찮다. 아, 직업이나 뭐 이런 건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오빠가 승진수도 있으시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승진을 하시는 케이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오빠한테 좋은 운대로 작용을 해서 오빠가 이제는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빠가 되게 깔끔하다.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다. 저는 되게 지저분한데 멋있다. 아직 엄마 오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화이팅! 외로워. 네. 가자. 가자. 오빠 승진 가자. 오빠 결혼하자. 자, 뭐, 지하철 공사 다니신다고요? 네. 자, 지하철 공사 다니신데요. 굉장히 깔끔하신 남자분이시고요. 혹시라도 옆에 뭐 좀 이렇게 좋은 참한 여자분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용구님한테 그럼 주선의 자리를 그럼 나는 가방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오셨다. 시간이 시간 됐어.
저희는 리얼 빼면 시체예요. 리얼이 뭐예요? 리얼. 아, 리얼리티. 지금도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다 켜져 있어요. 지금 다 켜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리당입니다. 별도. 네, 처음 다 보셨죠? 네. 전화가 와서. 여기 닉네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구독자 분이라고. 주고 구독자 분이라고 할게요. 프라이 뭐냐? 아, 나 가방끈이 짧아서 프라이버시. 아,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네. 프라이드 치킨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양근영 이제 출동했어. 양근영. 아, 양근영은. 네, 다 아는 리얼. 나는 황세로님 한번 뵙고 싶어. 인천에 계세요. 네, 황세로님 한번 뵙고 싶어요. 나빠서 뵙고 싶다는 게 아니라 되게 뭐랄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막 차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싶어요. 아홉수가 뭐예요? 네, 아홉수. 숫자 아홉에 들어가는 수. 아홉수. 그러니까 이게 구라는 숫자가 되게 불안정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이 되기 전에 양의 기운을 갖기 전에 조금은 운대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홉수는 좀 불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여기 대관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네네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연장 가능할까요? 네. 주말이라 너무 많은 게 죄송해요. 네. 네. 제가 네. 질문 하나 할게요. 굿이 많아야 잘 불리는 것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굿이 많으면? 와, 되게 팩트다. 팩트죠. 와, 입 떨려. 진짜 팩트다, 이거는. 네. 이게요, 굿이 많아야 잘 불리는 거다. 잘 불리는 거는 맞죠. 그만큼 손님이 따르시니까 굿도 네. 나오는 거, 굿도 하시는 거, 굿을 나가시는 거고. 근데 이게 제자님들이 간혹 가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나 뭐 몇 월 달에 몇 자락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이제 자랑하니 자랑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저는 굿이 꼭, 굳이 꼭, 굿이 많아야 잘 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막 신복, 신연포라 그러죠. 신연포를 막 불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신의 무구를 불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손님이 많이 들어서 금전을 많이 벌어서 불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불림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굿이 많아야 잘 불린다. 불리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나는 뭐 이번 달에 몇 자락했어, 뭐 했어, 이렇게 난 이거 때문에 잘 불렸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 달에 굿을 몇 자락했어, 이것보다도 나는 아, 이만큼 이번 달에 손님들 성불 봤어,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가 없죠. 반대. 저는 제가 알기로는 네. 무더기 선생님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자리 했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래가야 그래야 이제 좀 내가 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불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꼭 뭐 구슬해요 뭐요 이것보다도 정말 그냥 신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정말 신을 잘 부리고 신의 불림에 응답을 잘 하고 신과의 교류가 잘 되고 이게 정말 영점 어떻게 보면 신점을 봤을 때에도 손님들이 크게 뭐 불만 없이 잘 내 집에서 내 신당에서 웃으며 들어오셔서 웃으며 나간다? 이거 좀 말이 어폐가 있죠? 내가 울상 짓고 들어오더라도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된다면은 잘 불리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기도 정진 잘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신의 길을 가면서 크게 고비수 없이 저 같은 경우도 큰 고비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길을 걸으면서 뭐 힘들었던 적 뭐 했던 적 물론 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적은 있지만 뭐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현대 사회다 보니까 뭐 금전을 못 벌어서 힘들었어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저는 정말 꼴통격으로 신한테 정말 매달리고 뭐하고 뭐하고 신만 바라보고 산 세월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죠 선생님.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그리고 인사 좀 하세요, 선생님. 아까 중간중간에 그 문자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마지막 나 PR 좀 해도 돼요? 네, PR 하세요. 네, 저는 황해도포수라는 이북만신, 이북무당, 황해도만신, 소리당이랑 간판을 건 박수무당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출연했던 분은 저의 둘째 신하들인 벼락당이고요. 저의 첫째 신하들은 옆에서 지금 같이 구경을 하고 있고 죄송해요, 댓글 못 읽어드려요. 이제 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 내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 미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무서움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제자님들마다 다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이 정말 얼굴이 다 다르듯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입맛도 다 각각이고 제각각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가장 좀 섣부른 판단이 뭐냐면은 저기 갔는데 못 보더라 뭐 하더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맛집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 김치찌개가 유명해 이러고 갔어. 근데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맛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짠맛이 있을 수도 있고 신맛이 있을 수도 있고 단맛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만 나랑 그냥 왜 우스갯소리로 사대가 안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니실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못 보는 무당도 없고 잘 보는 무당도 없고 흔히 말해서 정말 바르게만 걷는 제자님을 믿으시는 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잘하면 조만간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 반 뭐 호기심 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신반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잘 알아주고 정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제자님이 있으시면 그 치맛자락 잡으시거나 그 바지자락 잡으셔서 정말 이 힘든 세상이에요. 경제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정말 불안하기도 한 세상인데 그래도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라면 혼자 넘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같이 김밥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다 떨 수 있는 사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같이 넘어가면 수월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옳은 바른 동아줄 잡으셔서 이 힘든 세상 잘 좀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죽었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문자 주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상담 스케줄 잡아드릴게요. 끝. 아 끝. 끝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